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상황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황교안 대표 말고는 그동안 아무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검찰에 나가겠다고 말해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검찰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일정 조율도 거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줄곧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왔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제 책임입니다.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검찰 조사에선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가 불법적인 사보임, 즉 위원 교체에 의한 것으로 물리적 저지는 정당한 정치적 저항이었다는 논리를 펼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으로 일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감금 등 물리적 증거가 뚜렷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기소로 내년 총선 출마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도 팽배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오늘 나 원내대표 조사 이후에 추가 소환에 나설지 확보된 증거로 기소 대상을 결정할지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음 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당은 강행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